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우리 계좌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종목, 또 콕콕 집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날 강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023년도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기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이고, 후반기 1년 동안에 또 좋은 성적도 거뒀기 때문에 또 이런 값진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 벡스코에서 제가 이제 강연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이라는 주제로 2024년 시작된다. 종목까지 말씀드리면서 현장에 또 풍성한 이벤트, 파격적인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3일 12시부터 강연회는 진행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 표어로 3시 45분부터 제가 강의를,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많이 준비해서 또 현장에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준비를 하겠고, 보면 이제 딴 분들 그 강의를 하시면, 사람이 적다가 제가 하면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벤트들이 대단히 많은데, 알려드렸던 내용들, 요즘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어제는 이제 JP, 골드만삭스가 찍은 테마, 국내 증시에 또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와, 그리고 AI 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 또 적중을 하면서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은 매주 목요일 2시에 하니까 이 방송도 반드시 꼭 챙겨보시고요. 보면 라이브 방송이 다른 방송보다는 좀 적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 많고, 일부러 얼굴을 여러분들 지겨우실까봐 얼굴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보시면서 흐름 잡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연간 이번에 2024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핵심 트렌드라고 해서 수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트렌드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또다시 한번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주 말씀드리는 시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 빠짐없이 챙겨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는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진행할 정도면 그래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격증 없고 실력 없으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 인기 방송 이상을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신뢰도 있는 방송,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식의 신속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주간 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CES 2024가 1월 9일부터 진행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8일부터 또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참고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CES가 나오면 항상 얘기 나오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엮이면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런 얘기들이 다음 주에도 상당히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1월 11일 날 미국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더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금리 동결할 것인가, 시장은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 쉽게 수급이 뭐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테마성 움직임으로 한번더 시장에 대해서 좀 끌고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고,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덧붙여 본다면, 이제 삼성에서 AI 폰을 좀 출시를 하게 됩니다. 삼성 AI 폰에 대한 은폐 행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1월 18일 날 이루어집니다. 1월 18일 날. 그래서 이런 1월 18일 날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부분 두 가지 갈래가 들어온다고 했다, 그죠? 한 가지 갈래가 이제 AI 칩에 대한 제작, AI 칩 제작. 그리고 또한 가지 관련은 이제 생성형 AI 시장의 확대. 우리가 2023년도는 생성형 AI 관련해서 의료 AI가 상당히 확산된. 우리가 뭐 번외적인 이야기로, 뭐 참고적으로 이제 상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IBM이 왓슨이라는 의료 AI에 대한 부분을 시초로 한번 해봤던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 AI라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이 많은 뭐 30년 동안에 대한 의료 일을 해오신 의사 선생님이 있다 하고, 경험은 적은 뭐 지금 입문한 지한 5년 정도 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대신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5년 된 의사 선생님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경험 많은 의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의료 AI에 대한 빅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에 대한 진료까지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에 왓슨 같은 경우에 실패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의료 AI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이제 시세를 강행해냈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다면, 지금 이제 다른 생성의 AI 시대로 조금씩 넘어가는 단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가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것을 챗봇에 대한 것을 이제 한국형 챗봇을 만들면 어떨까라든지, 또는 이제 문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AI가 있었으면 어떨까, 또는 요즘 이제 유튜브 요약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을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통역 AI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AI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뭐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던 것이 이제 어제 이 골드만삭스가 찍은 테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성형 AI를 다시 한번더 짚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한번 이 내용을 꼭 보시고, 대신에 조금 집약해서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음성 AI라는 것은 이제 뭐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이제 내 목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이제 텍스트를 목소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자동답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흐름 자체가 계속 좋은,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교통 AI가 아직까지 집중이 좀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교통 AI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씩 바닥에서 이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방산 AI,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최근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문서 AI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강조했던 기업들이죠. 뭐 한글 컴퓨터도 바닥에서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뭐 한글 뭐 문서를 또 이렇게 AI가 직접 제작해 줄수 있는, 그죠? 그런 환경이 또될수 있는 거. 챗봇 AI. 요즘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엘런이라는 어플이 있거든. 거기 이제 한국형 챗봇, 마음의 AI, 그리고 이제 분석 AI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와 연결해서 또 분석할 수 있는 AI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한번 반짝 상승하고 끝날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 두 번, 세번 이어질 수 있는 단계들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10월 23일 그 부근에 바닥을 찍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AI와 로봇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 바닥을 찍었던 것들이 이제 2차전지.
2차전지도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현재 다시 한번 더 흐름을 이어갔다가 중지했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오늘 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AI와 로봇주들도 보면 지금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보이다가 오늘 강하게 오른 모습. 이 강하게 오르는 흐르는 모습들은 앞에 있던 전고점에 대한 부분, 빠지기 전 그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그 이번 주 복귀를 좀 해보면 반도체 주들이 보면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순환매가. 우리가 이제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단기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대표님 이제 반도체 주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7만 원대의 삼성전자와 8만 원대의 삼성전자는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간다는 것은 맞지만 대신에 8만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더라도 조정을 보이고 가고 조정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는 거고 7만원대는 눈 감고 그냥 사면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접근 방법은 다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에 보면 햄리스 기업들이 주 초에는 대단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더 뽑아냈지만 자, 이 햄리스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단기 대응. 말 그대로 단타성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권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또 전공정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쉽게 빠지지 않고 눌림목에 대한 형태를 현재 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했던 것이 뭐였죠? 바로 소재 관련주. 소재 관련주는 오히려 기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도 현재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예,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 이번 주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한 번 더 뽑아내면서 올라왔는데 일봉으로는 상당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돌아서서 넘어가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이제 동진 세미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일봉상에서는 앞서 봤던 ENF 테크놀로지만큼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대한 흐름을 좀 넘기는 양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소재 관련주에 대한 약진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 안에서 보면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특수 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평을 이제 넘어오는 시점인 여타의 우리가 이제 장비 업체들이나 또는 이제 팩리스 관련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는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대신에 현재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올리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아직 안 간 종목군들이 이제 주문형 반도체 생산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우리가 보면 이제 LB 세미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 바닥은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올려내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강하게 한번 푸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튀고 나면 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튈 때는 또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등이 나버리고 또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리면 다음에 타이밍 잡는 것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렴한 가격에서 들어갔다가 뭐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가장 강하게 뭐
업종별로 올렸던 게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생성형 AI라는 것이 지금 현재 1월 18일 날 은폐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삼성 AI 폰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코스닥의 벤처 시대가 오면서 벤처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제 거품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수급이 붙어버리니까 강하게 올라버립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AI 자체 칩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만과 미국이라는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이런 AI 칩에 대한 설계는 대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틈새를 공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삼성도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라는 것을 AP, 그래, 모바일로는 들이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여타의 기업들은 그 정도는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은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AI를 교통에 활용하고 또는 이제 번역에 활용을 하고 통역에 활용을 하고 뭐 또는 나의 얘기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AI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AI 관련주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도 이제 급등 양상에 나타났던 것이 뭐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23일 전후로 해서 바닥을 찍었던 종목군들, AI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푸시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 상승이 한 번만에 상승을 끝날 것은 아니라 앞에서 접었던 자리를 돌파라는 개념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 전고점이었던 이 저항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34,000, 35,000 자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볼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음성 AI 관련해서 셀바스 AI 같은 기업들도 앞에 구멍이 대단히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멍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항 구간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저항 구간을 위한 푸시가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월 23일 날 바닥을 찍었던 AI 주입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한번 봤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도 언제 바닥을 찍었습니까? 그때 10월 23일, 10월 20일 그때 바닥을 찍고 지금 오늘 강하게 뽑아냈는데, 자, 이거는 일봉을 보시는 것보다는 주봉을 보시면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앞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현재는 이제 DG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한 움직임 보였지만 등락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큰 추세대로 보면 이거는 무조건 우상향이다. 무조건 우상향으로 가는 정도. 그럼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플, 뭐 앨런이라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챗봇 이슈라든지 과거 이제 MS 관련된 이슈가 이 이스트 소프트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만큼 또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저희 방송 아니면 이 언급하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한국의 컴퓨터인데, 한국의 컴퓨터가 분명히 내부적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서 AI로만 본다면, 충분히 한글 컴퓨터가 지금 현재 가격은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워낙 저가 권역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깜짝 한번더 급등 양상을 좀볼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중했고 한번더 다시 한번 이 장기평을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JW 중해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 기업이 이제 우리가 AI 신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앞서 방산 AI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파나시팀 있다고 했죠. 파나시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강하게 푸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방산에 대한 AI에 대한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AI 기업이 JW 중의제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일봉상의 매집 패턴이 아니라 월봉상의 매집 패턴이에요. 월봉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월봉은 한 봉이 한 달에 한 개가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매집은 됐는데 그 매집 뒤에 다시 한번더 푸시를 보여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사망신 걸 때까지는 여기 뒤에 나오는 봉이 한두 개, 세개 정도 드러날 수 나야지만 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 요 정도면 저렴한 가격인데 라는 접근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분들은 이런 기업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게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한번 열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기에 중요한 것이 총 4가지 정도 그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있는데,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인사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고, 만나가 미팅해보고, 바이어들끼리 왔다갔다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AACR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상암학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전임상과 임상 1상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만나가지고 얘기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기술을 보고, 오, 괜찮네. 너희 좀 괜찮은 거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마켓 때 다시 한번 만나서 또 다시 한번더 얘기 나눠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만나가지고 곧장 진도가 나가진 않잖아요.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만나가지고, 아,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 정말 괜찮은 물질이구나. 아, 우리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사이가 돼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반기에 네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번째 AACR, 그래서 우리가 아마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임상 종양학회라고 있어요. 종양학회는 이제 2상부터 3상 요 뒤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물질에 대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술 이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좀 대형주 쪽에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6월 달이 바이오 USA라고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하는 과정들인데, 이때 한번 이런 기술 이전도 또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렇게 네번 정도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이번 한 번에 대한 움직임을 끝날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비만약이라든지 또 이제 치매 관련된 이슈가 또 전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다. 그러면 이제 AI 신약 관련된 부분도 이한 번의 이슈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JW 중의제약,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지금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보신다면 충분히 큰 성과를 보일 수 있고,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좀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 실적을 반드시 보셔라.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상장 폐지 이슈가 또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기술 특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과는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3월 달에 실적 이슈가 또다시 한번더 대두되면서 불안하잖아요. 심리가 최근에는 또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제약바이오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힐렉스미처럼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선 관련해 가지고 앞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나 또는 이제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 한 번씩 급등이 나왔어요. 다들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총선 관련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보면 이제 노인복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노인복지 관련된 정책이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캐스팅 보트가 결국 20대와 30대라는 것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이 결국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이에요. 근데 이런 청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 자체가,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쉽게 못 늘립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청년이라든지 또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쉽게 안 나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 남아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청년 창업 지원들이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정부에서 이런 청년 창업 지원금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청년들에게 너희가 직접 창업해서 한번 사업을 해봐라. 스타트업을 만들어봐라는 거죠. 그럼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바로 창투사 관련주다 보니까 이런 창투사 관련주들이 항상 보면 총선 앞두고 일자리 관련 얘기 나왔을 때 함께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면 최근에 뭐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 머리를 좀 들어올리는 움직임들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유명한 기업들이 ATM 인베스트, 우리가 이제 운용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약 4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운용 금액이 대단히 커요. 한 7천억에 8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도 보면 좀 주가를 만들어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총선 관련이니까 뭐 기간에도 승부는 날수 있지만, 대신에 짧은 흐름보다 긴 흐름을 보고 우리가 한두 달 정도 본다면 상당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성창투도 그렇고요. 그죠? 대성창투 현재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도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다는 거. 대신 이런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큰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조금 작은 종목군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모양이 조금 만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약 쪽에서 조금 앞서 이제 비만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동국제약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 치매 관련된 이슈로 함께 한번더 푸시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최근에 수급이 대단히 좋거든요. 보면 밑에서 계속적으로 좀 땡겨 올리는 지금 후신권,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서 매도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도를 눌러보면 매도가 없는 것은 매도일까 낫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이제 100을 사더라도 100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매도가 0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100입니다. 그죠? 순매수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수는 200이고, 대신 매도가 100이다. 그러면 이것도 100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모든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 매도율은 없습니다. 0이 됩니다. 하지만 요 밑에 거는 매도율 얼마입니까? 50%가 되죠. 그러면 A와 B가 있다면 A가 센 종목이냐? B가 센 종목. A가 센 종목이죠. A가 센 종목. 그죠? 여기에 따른 영상도 저희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좀더 상세히 보실 분은 참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급이 대단히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조금 종목군들이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좀 밀리다 보니까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더 약진 앞으로 조금씩 더좀 잡아주면서 하반기에서 보이면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제 반도체는 소재 관련주가 그래도 좀더 지금 푸시가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장비, 뭐, 팹리스도 반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까지 보시고, 그 생성 AI는 한번더 간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저는 일단 로봇을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마이너스 6%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저는 이제 뭘 보냐면 밀린 거는 밀린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는 잡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둘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 양상을 보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만에 이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려낸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돌려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산업용 로봇 관련 안에서 섹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보면 이제 V원텍이라는 이 V원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자회사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현대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고, 그 시스콘에 대해서 모회사가 V원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더 이제 드라이브가 좀 걸릴 수 있는 단계라 보는데, 요즘은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라든지 감속기 관련된 로봇들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혜성 TP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 관련된 이슈로, 감속기 국산화 이슈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종목을 본다면 이제 램보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을 한번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AI주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반드시 반등은 함께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로봇과 AI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무인화와 자동화하는 시대적 흐름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도 AI주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동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SPG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 이제 스맥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로고 보셨지만 이제 삼성과 똑같죠. 이런 것들 이제 눌림목 차원에 대한 가격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스맥 같은 종목도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정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로 보고, 큰 종목은 이제 삼성 SDS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1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데서는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바닥에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형주들이 한 번씩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다 보니까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신규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좀 저희가 볼때좀 많이 빠졌던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던 쪽이 자동차 쪽이니까 자동차 쪽을 저가 매수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는 전략이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고, 신규적으로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은 대형주 절대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좀 명심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는 좋은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단기 흐름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조금 긴 흐름을 봐요. 그러면 양극재와 리튬 관련해서 긴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 판단하시면서, 어제 영상이 저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가 찍은 테마, 국내 증시 관련주, 여기에 상당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영상도 반드시 한번 보시고, 로봇 관련해서 좀 상세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하면 내 인생을 바꾸는 AI 로봇주 이런 것도 영상 올려놨으니까 요 영상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최근에 이제 구독자도 좀 늘고 그리고 즐겁게 주식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성원 보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이제 1월 13일에는 자, 부산 벡스코에서 컨벤션홀입니다. 101호. 제일 큰 강당이죠. 제가 3시 45분에 마지막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또 보실 분들은 현장에 많이 참여하셔서 현장 이벤트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파격적인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한번 강연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훈 많이 받아 가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말씀드리겠고, 또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